이 다리 끊어지지는 않겠지? 너무 흔들거리는 것 같아. 괜찮아? 뭔가 붉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수호탑 주변에 이상 징후는 없어? 그래, 고생했어. 일단 임무는 마쳤으니 귀환하자. 오랜만인걸? 기대돼.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계승자.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함께 할 테니. 이번 계승자는 제법이네. 주인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겠어. 기대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길이 끊어져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우린 도착했어. 얼른 와.
모든 생도들이 무사 귀환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아, 드디어. 그래, 내게 무슨... 우리 그랑시드 기사 학교는 계승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10년 전 계승자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 여지껏 새로운 계승자는 없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나타났군. 전통적으로 새로운 계승 이 여신상은 그랑시드의 설립자이자 건국왕이신 크리온 왕께서 후대 계승자들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다. 이제 열도록 하지. 여기가 바로 증명의 방이다. 계승자라면 필수로... 영웅의 힘을 계승자라는 자... 제안! 이 세계에는 여섯 개의 불과 물, 물론... 어때? 속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나? 자네가 변신한 에바는 불속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은 물속성 몬스터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을 사용해 눈앞의 몬스터를 처치해보도록. 에반은 불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속성 몬스터에게 역할 힘으로 공격합니다. 일정 확률로 속성 결정을 걸 수 있다. 불속성 결정이 걸린 몬스터에게 속성 시너지를 사용해보도록. 이렇게 빨리 영웅의 힘을 다룰 수 있다니 훌륭하군. 고유한 속성으로 결정을 걸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영웅들만의 특별한 힘이다. 자, 이제 계승자의 증명 시험을 시작하겠다. 눈앞의 적에 맞서 실력을 발휘해보도록.
이럴 수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 이건 계승자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추천서다. 드디어 돌아왔네. 걱정했다고. 정말 오랜만이야, 라니. 다들 물에 빠졌었다던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합! 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더욱 강해지려면 장비 성장은 필수예요.